오늘은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은 또 리오프닝 쪽으로 네. 종목이랑 업종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보시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제 좀 강했기 때문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강했던 거는 이번이 이제 2차전이거든요. 1차전이 이미 있었고 이번이 2차전인데 사실 대규모로 오른 거는 사실 전거래부터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주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3월 달 이제 말부터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리포트에 대한 좀 불신 이렇게 좀 많아지긴 네. 했지만 어쨌든 산업 리포트가 3월 한 셋째 주 정도에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중요시하게 달았던 게 이제 입도객 중국 이제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입도객이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여행객들이 이제 항공편은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온 게 아니라 크루즈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이런 관련된 내용에서 아주 잘 정리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산업 리포트가 있는데 그때부터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자리 만들어 나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또 게다가 이제 중국의 PMI까지 좋아지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 이거 중국의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눈에 조금씩 보였지만 우리가 외면했었던 이런 깃발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쵸? 지하철에서도 많이 들리고 그러면 이제 때가 왔나 보다 하고 봤더니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제주도의 중국 입도객이 거의 1만 명에 육박을 했다. 이게 이제 2일이에요, 2일.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자꾸 코로나19 이 그 해만 좀 비교를 하는데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왔었던 2016년도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19년도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예요. 입도객 수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4년 1월도 입도객이 8.6만 명인데 19년도 대비했을 때는 무려 39%를 상회하는 수준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사실 1월달이면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이거든요. 네.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걸 놓쳤던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항공편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했다라면은 좀 쉽게 빠르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입도객이 무비자다 보니까 크루즈 여행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에서도 사실 이제 두 단계로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 하나는 이제 제주도에 온전히 뭐 3박 4일 정도 있으면서 제주도를 온전히 느끼고 가는 그런 크루즈 여행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제주도에 와서 좀 핵심 코어만 이제 낼름낼름 하고 다른 데로 빠르게 넘어가는 이제 여러 지역을 도는 거죠. 뭐 제주도 들렸다가 뭐 일본 갔다가 하는 그런 크루즈 비중들이 또 있는데 지금 후자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주도가 또 무비자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에서는 면세가 가장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거래를도 보시면은 면세 쪽이 가장 높게 형성이 먼저 됐고요. 그것들이 올라가면서 그 면세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로 따라서 이렇게 플로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품이 먼저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미용 의료기기가 먼저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텍스 리펀을 기반으로 거기가 어디가 또 많이 있느냐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입도객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하철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나 뭐 충무로, 명동, 그 다음에 공항철도 타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들려요. 맞아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뭐 공항 가시면 당연히 많이 들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심심하시면 근처에 계시다면은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늘고 있는데 네. 면세 쪽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더 딥하게 해볼까요? 면세 네. 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면세 쪽에서 사실 호텔 신라도 호칭이 이제 좀 안 좋게 됐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명예 회복도 하고 또 이제 면세 쪽에서도 일부 종목군들 막 신고가 갱신하고 했을 때가 작년 23년 8월 뭐 7, 8, 9 요 때였거든요. 요때 스토리가 뭐였냐?
따이공이 견주한 수요를 하는 거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돌아온다. 이 시나리오로 이제 면세랑 뭐 이런 거는 엄청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단체 관광객이 풀렸지만 그때는 바로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매출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막 팍팍팍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따이공 수요가 그때 같이 따이공 수요도 줄고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치가 안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우하향 기조가 나타나면서 면세 종목군들이 거의 뭐 한 40% 50%씩 조정이 나왔는데 올해 1월, 2월 달 데이터를 보시면 따이공의 수요가 다시 하반기부터 굉장히 회복이 되면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입도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면세 관련된 부분에서도 매출이 막 이렇게 고공행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따가 글로벌 텍스트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근원 시나리오가 이제 수치 넘버로까지 찍히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기대했었던 그 면세 강세 흐름을 만들었었던 스토리가 이제는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경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뭐 지준율이라든지 이런 거 해도 별 증시의 그런 큰 상승은 없었지만 어쨌든 PMI 지수가 뭐 수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래버리면 사실 답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PMI 지수가 50을 넘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게다가 뭐 지금 아직 수요단에서의 움직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공급단에서의 유가가 계속 높아지는 것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 슈퍼콘덴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빅 사이클이 왔다. 그죠.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 경기가 뭔가 활성화됐을 때 올라가는 원자재들의 가격 변동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뭐 물론 전부 다 이제 공급에 벌써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여기다 만약에 수요가 조금만 붙으면 이 가격 완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우리 면세 쪽도 조금 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부분으로 스토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세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움직였는데 네. 그렇다면 결국엔 중국 경기가 이제 반등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안 좋았다 보니 네네네. 조금 반등해도 이제 중국에 정말 좀 턴어라운드 하려나 보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기대감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근데 좀 조금은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국 경기에 대한 활성화는 근데 지금 면세는 우리나라 와서 쓰는 거잖아요. 네. 요건 괜찮다. 하지만 중국 자체, 그러니까 중국 자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보실 게 석유화학이랑 철강부터 보실 거거든요. 그런 쪽은 조금만 더 이제 롱의 기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시기가 너무 가파르게 오진 않을 것 같다. 뭔가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죠? 경기는 지금 완전 주요 중심지까지도 공실이 20%가 넘을 정도로 맞아요. 소위 말해서 진짜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림자 금융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준율에서도 잘 아실 텐데 지준율을 낮추면 유동성이 진짜 엄청나게 풍부해지거든요. 이게 진짜 조금 내리는 게 이제 돈의 화폐 전쟁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돈의 흐름을, 속성을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금 내리면 이게 우리가 계속 신용거래로 되는 거기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현금 유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지준율에 대한 부분을 인하를 하는 거는 정말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라는 건데, 요게 지속적으로 나오더라도 증시가 꿈틀도 안 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 특히나 한번 해봐. 정책 어디까지 나오나 보자. 약간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지준율이나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이게 붐이 일어나면 이건 진짜 반등인데 아직은 그런 정책적인 흐름에서 조금은 미지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천천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PMI 지수 같은 경우 수치는 상당히 좀 높아요. 지금 이제 51.1로 기록이 됐는데 23년 2월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표 자체는 잘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붐이 들어오면서 사실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거는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소비하는 단은 아무래도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사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쪽의 비중이 좀 큰 쪽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는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도 좀 많이 답답하셨겠지만 잘 올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비중국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거래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죠. 여전히 중국 쪽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비중국 쪽에서 특히나 미국과 일본 지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스토리는 최근에 왜 실리콘2가 52주 신고가를 하는지 그리고 조금 이렇게 눌리고 있었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랩 이런 쪽이 왜 반등을 급격하게 하는지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도 52주 신고가 찍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다 미국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어디가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노출 빈도가 높은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스토리로 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중국발 비중을 줄여나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도 그 노출 비중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구조적으로 단기 박스권 상당 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뚫어서 지금 색조 화장품 OEM, ODM처럼 막 52주 신고가 찍고 고공행진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아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왜? 중국발 비중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서 요 기세가 꺾이면 빠르게 오른 부분들이 좀 반납이 되거든요. 근데 네. 해당 종목군들이 워낙 대형주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통 들어가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짧게 치고 빠지실 거면은 괜찮지만 좀 장기로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색조 OEM 쪽, 가벼운 쪽에서의 미국과 유럽, 일본 쪽에서의 노출도가 높고 SNS발에서 유행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가격적인 부분이 좀 저렴한 쪽. 그래서 사실 전거래를 많이 올라갔었던 게 HMB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텍스 리펀으로 다 이어져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많이 들어가는 뭐 클리오라든지 뭐 이런 쪽이 토니모리 이런 쪽이 강한 이유도 다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은 색조 쪽으로 보시는 게 여전히 맞지만 지금은 HMB, 올리브영이나 이런 이제 뭐 다이소 이런 데서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품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매매가 될 수 있다. 수급이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그게 약간 관광객들의 쇼핑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한 게 네네네. 일본 가면 동키호테, 그렇죠. 한국 네. 오면은 올리브영.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틱톡에서도 마찬가지고 SNS 자체에서 굉장히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사실 동키호테가 가격이 싼 거는 아니에요. 아시죠 다들. 네. 가격대가 뭐 엄청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객이 저도 일본 가면 동키호테에서 무조건 뭐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엄청나게 많이 사는 그런 시스템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브영에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여행의 트렌드가 물론 단체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잠시 잔류했다가 슝 가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개별적인 여행으로 보신다면은 개별 여행이 굉장히 많아요. 자유 여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적은 소그룹으로 와가지고 이제 상품들을 사고 또 젊은 층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비싼 거 잘 안 사고 이제 싼 거를 많이 유행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는 이런 트렌드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산업군들에서 어떤 것들이 수혜가 될까 그렇죠. 하면은 좀 많은 산업군들이 좀 뿌려질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면세를 가장 집중으로 보셔야 된다고 봐요. 네. 핵심은 면세고 면세에서 뻗어나가는 건데 두 번째가 화장품이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미용 의료기기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시내 면세점, 텍스 리펀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항공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시술 받는 것 중에서 텍스 리펀 되는 거 미용 의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압구정동 이제 신사 오시면은 거의 90%의 성형외과 다 모여 있거든요. 그만큼 거기에서 시술을 많이 받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텍스 리펀에서의 그 이제 수치들을 좀 보시면 이런 미용 의료에 대한 시술을 받는 게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가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 리펀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스토리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거래를 조금 소외가 됐었던 뭐 비올이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았지만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원텍, 그리고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은 많이 눌려 있었다가 막 어제부터 막 신나서 막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수출 데이터가 텍스 리펀에서 특히나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텍스 리펀에서는 일매출 최대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과 연관되어 있는 화장품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내 면세점은 좀 후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움직일 거예요. 대신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수익 관점으로 매매하시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대다. 왜냐하면 횡보하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나쁘지가 않고요. 또 이런 쪽이 좋아지고 입국액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비행기도 이제 늘어날 거고 그래서 항공주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주 이런 쪽이 좋아질 것이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중간에 아마 단기 차입금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2, 3분기 정도에서는 이제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저는 하반기 4분기가 넘어가면서는 이런 항공주도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픽주는 아무래도 면세 쪽일까요? 그렇죠. 이제 텍스 리펀 쪽에서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해당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월 들어서 이제 일평균이 평균 2억 원 수준인데 주말에는 2.5억을 넘어가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부분보다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았을 때 가격대가 7,4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그 소식이 나왔을 때가 처음 나왔을 때가 주가가 4,400원, 5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그렇게 나오면서 최대 실적 기록할 거야라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면서 갔을 때가 주가가 7,000원대 이상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4,000원, 5,000원대였으면 당연히 이거는 너무 싸다. 그리고 이제 곧 또 실적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군들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작년 10월이 고점이었는데 해당 부분을 올해 또 3월 넘어서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 8월에 이제 비수기로 좀 들어가긴 하지만 프랑스에서의 또 올림픽, 파리올림픽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자회사 수혜가 또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지역에 이미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리펀이 나오면 요 회사가 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대가 뭐 전거래를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더라도 아직도 뭐 상방이 16% 이상, 16%에서 20% 정도 유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실적이 더 잘 나오면 여기서 상방이 더 키워나갈 거기 때문에 상방은 아직도 좀 누려볼 만합니다. 다만 이제 전거래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게 조금은 벌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의 타이밍을 잡아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면세 쪽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요도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요거는 실적이 완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네네네. 매수 레인지를 잡아보자라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조금의 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5,650원에서 전일 종가까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000원에서 7,500원 요 사이로 1차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 생각하면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은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올라가는 말에 살 때는 바닥에서 올라온 거 생각하면 못 사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어떤 룸이 남아있는가를 보고 이제 조금 짧게 치고 가야 되는 거고 먼저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적점이니까 약간 조금 방망이를 길게 잡고 이제 칠 수가 있는 거고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짧게 짧게 치고 나간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 마음에 들어 할 가격 전략 같은 게 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사실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글로벌 텍스프리 6,090원대이고 7,000원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